2021년 9월 초 터진 대장동 사건은 온 나라를 혼란과 분노의 도가니로 밀어넣었다.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민간 투자가들에게 수천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이 배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했다.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그렇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 궁금해했다.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 등 중대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. 그러나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채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며 여야 모두 특검을 주장하지만 진전은 별로 없다.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국민들께 제대로 된 대장동의 진실을 알린다. 또한 현재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민관 각 사업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도 고민해보았다. 대장동 사태를 통해 이 사회가 소위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.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가 말하는 정책 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 사업의 쟁점. 창해 출판사의 대장동을 말한다였습니다.